허벅지 두꺼운 거 봐. 와, 이거 눈 봐. 인바디 점수가 100점이 넘어, 그 사람이. 한 시간! 야! 미쳤다! 피지컬 왜 봤어요? 오! 컴온! 컴온! 한번! 그 약간 그런 건가? 진짜 사나이 이런 것처럼? 아. 진짜 사나이 이런 거? 그냥 막 힘 겨루기 아니야. 오징어 게임 현실판? 좀 다르잖아. 오징어 게임 죽잖아. 아, 우리나라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 거예요. 아, 우리나라 거예요. 네, 눈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이야. 오, 맞아. 심으뜸. 저는 섹시 야마. 4살도 유도했고. 아니요. 이 나이 때도 저런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엄청 많이 있다고 하는 홍보를 했잖아. 윤성빈 누나. 아저씨 무시하지 마. 아저씨 무시하지 마. 무섭다. 흑화하셨어? 강민님! 강민이 형님! 네. 아는 형님이야. 아, 그래? 저희는 동갑내기 바디빌딩 부부. 동갑내기 바디빌딩 부부. 아름씨. 와,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신기해. 이치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차 되는 현역 바디 준니 선생님입니다. 와, 너무 이쁘다. 제 피지컬로 솔직히 가만히 있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쳤다, 관심을 진짜. 갖고 이제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분 진짜 사나이 맞나? 가짜 사나이? 전역을 한. 근데 왜 가짜 사나이? 지금 진짜 사나이인데? 대박. 근데 이게 지금 이 참가자들의 몸을 만들어놓은 거야. 범죄 있는 사람이어서 정말 괴물이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눈빛이 다 죽여버릴 것 같아. 짐승 한 마리가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멋있어. 산에서 호랑이를 마주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스켈레톤 탔었던 윤성빈. 아이언맨! 아이언맨! 금메달! 출연하겠습니다. 타고난 피지컬. 와. 와, 이들 사이에서 내가 경쟁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겨? 나 집에 갔을 것 같아. 아, 절대 나가지도 못하죠. 전 세계 1위 찍었잖아, 이거. 이건 미쳤다. 아, 진짜? 오. 장난 아니에요, 이거 아, 지금. 아, 나 진짜 또 국뽕 오지네. 사실 제가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영향이 좀 있어요. 아, 그래? 왜 다 벗고 나오시거든요. 그거 너 아까 나 대기실에서 나올 때까지 푸시업 하고 네, 있어. 맞아. 약간 그 푸시업 왜 안 했어? 네? 열렸다. 와, 대박. 와, 추성훈 선생님 진짜 추성훈 선생님 멋있다. 되게 우리나라에서 몸 약 피지컬로 유명한 사람 다 스킬 나왔어. 스킬 장난 아니다. 아, 근데 너무 멋있다. 이게 첫 번째 프리 라운드인데 올해 메달링. 뚜껑 열리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이런 세트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난 너무 신기해. 아, 너무 무서웠어요. 다음 피스트에 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불쌍 들어. 뭐 인플루언서도 있고 뭐 소방관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산악 구조원도 있고 엄청 많아. 어떻게? 뭐 주무셔? 자고 있어요, 양 선수. 양 선수 체조 국가대표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돼요. UDT에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달려야 되는 이거 자존심도 굉장히 상할 것 같아요. 소방한테는 지지 않겠다. 소방한테는 지지. 저는 여기 1등 하려고 나온 겁니다. 대박. 와, 진짜 어떡해. 이거 몇 분 남은 거야? 몰라. 그냥 다 떨어질 때까지 한 거 같아. 데스매치를. 맞아, 이거 공, 공, 공. 와, 이게 진짜 이게 엄청 치열했지. 농구랑 댄스는 미쳤다. 웬 말이야? 저 3분 지나면 저 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네. 진짜 별의별 사례를 다 나왔구나. 근데 이거 보면서 몸이 좋고 힘이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좀 깨달았어. 턱에다 턱에다 와. 턱턱 맞았어. 이빨은 보라색인 거 아이가? 유디티 출신. 아, 근데 나는 유디티 그거. 우와. 와. 짐승들 싸우는 거 같아. 와. 영화 배우 같지. 그럴 수 있지. 그런 거. 그런 거 보겠지. 그런 거 하는 맛도 있죠. 그런 거. 아니, 너무 아프지 않냐고. 와, 정말 와, 저 온몸에 지날 것 같아. 저렇게 드시는 거구나. 그치, 허리로 드시고. 와, 허벅지 두꺼운 거 봐. 모래 먹었다. 왜 들어갔어? 형, 지금 시간 보여줘.
이제 20초 남았으니까 빨리 공한테 가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0초가 될 때까지 둘 다 공을 안 잡고 있잖아. 그러면은 다시 1분 동안 다시. 마지막 10초! 10초! 공 어디 있어? 공 옆에 있어. 공은 일단 내 편에 치고 있고. 잡아! 잡아야 돼. 너무 슬플 것 같아. 지는 거 너무 싫어. 이렇게 하면 연장전 1분. 아, 공 그 안에서? 자, 저쪽이 더 힘들어. 아. 근데 그럼 처음에는 왜 달리는 거야? 저 공을 일단은 자꾸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니까 뭔가 먼저 해야지 대처할 수 있잖아. 불안해. 와, 힘이 엄청 나다. 우와. 지르다. 아, 뭐 깜짝이야. 뭐야? 아, 저거 보면서 진짜 가고 싶다. 오. 그니까 군인이 세냐, 보디빌딩이 세냐, 약간 이런 그런 그치, 관점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여오는 거지. 내가 보디빌딩의 대표로 나온 느낌인 거고, 그치, 약간 소방의 대표 막. 근데 사람의 힘을 힘이 진짜 어디까지인지 너무 궁금해져. 우린 여기까지인 거야. 이건 이제 모래 나르기 퀘스트인데 누가 더 제한 시간 안에 많은 모래를 나르냐야. 근데 이제 모래만 나르는 게 아니라 팀전이야? 응, 팀전이야. 팀을 만들어서 팀 하는 건데. 뭐야, 저건 무슨 쇠판을 옮기고 있어? 나무판인데 그 다리를 만들어야 돼. 다리가 밧줄로만 돼 있어. 그러니까 저 다리를 먼저 만들고 그 다리를 건너서 모래를 실어야 돼. 이렇게. What the f***? 그 상황이 되면 누가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그치, 다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저는 그게 잘. 아, 너무 무서워. 하나. 뛰어. 아, 나 진짜 너무 내가 들어. 오, 다 무너져. 깜짝 놀랐어요. 잘했다 생각했거든요. 아까 좀 허망한 느낌? 오, 바뀌었어. 피지컬 배. 세 번째 퀘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배가 1.5톤이거든? 이거를 저기다 올려놔야 돼. 저기 옮겨야 돼, 밀어서. 밀리는 건 맞아? 아예 처음에 꼼수도 안 하니까 밀리긴 밀려. 되게 잘 안 밀려.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막상 했는데 아무도 못하면. 그냥 해보시지 않으셨어? 진짜 멘붕이었어요. 제작진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닐 텐데? 아. 어디까지 끌 수 있나? 몇 번을 시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잠깐 근데 포기하지 않고 진짜 해낸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약간 모아이 석상 만드는 기분이겠다. 갈 수는 있겠다. 피라미드 만드는 거. 끌 수 있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화가 이 화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조건 힘이 필요한 그 경기인데 여자가 이 팀에 네 명이나 있어. 다른 팀은 없는데. 크로스핏은 여자. 와. 부상자도 있어. 다리 쩔뚝거리는 사람도 있고. 열 번만 더 하자. 근데 이 팀. 트레이너 선생님 같아요. 미친듯이 울 것 같아. 한번 간다. 던져줬다. 당연히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는 최종 인원은 단 5명. 이번 퀘스트의 모티브는 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아틀라스의 형벌.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뭐야? 한 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거대한 바위를 들어올려 버티는 종목입니다. 와, 저 무게가 얼마인데? 이거 물어봤거든? 얼마나 무거운지? 그 김강민 선수한테? 근데 진짜 실제로 엄청 무겁다. 당연하겠지! 봐봐! 저렇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 근데 여자도 있어. 아이고. 어떡해! 지금 떨어지면 끝 아니야? 안 돼! 말도 안 돼! 와! 진보밀의 참가자 너무 아파. 저한테 너무 화가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봐봐 저런 사람도 겨우 들고 있는. 아 근데 그 김강민 선수도 이거 들어보니까 지금 시, 그 대회 시즌이었어가지고 밥도 막 거의 못 먹고 힘이 없었대. 그래 어떡해. 그리고 또 딱 잡아야 되잖아요. 안정감. 강민 좋다 화이팅! 허벅지가 봐. 아 근데 김강민님은 흔들려요 벌써 종아리가. 이분 이제 와이프 이 사람은. 그래 그래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나아 진짜로. 멋있어 멋있어. 그래. 김강민 참가자 탈락. 아 탈락이라고 말하지 마. 아쉽죠. 사실 화가 날 정도로 아쉬웠어. 세상에는 강하신 분들이 좀 많구나. 그니까 진짜 심. 안정적이야. 와 저 둘은 왜 이렇게 안정감이 있으셔? 진검승부다. 아틀라스의 형벌 1시간 경과. 1시간? 야 미쳤다. 벌이 세다. 시계 받네. 눈물 날 것 같아. 눈도 미쳤어요 잠시. 그러다가 1시간 숫자가 되겠다. 이거 다 눌리겠다. 많이 놀랬거든. 1시간 됐다고 그래서 좋다. 막 보니까 시계 돌고 보니까 막 이게 뭐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처럼 해서 갈 때까지 가보자 해서 1시간 지났을 때는 아 이거 너무 장기전인데? 그래서 뭐 일단 뭐 계속 뭐 하는 데까지 뭐 버텨보자는 되게 표정이 아무렇지 않게 인터뷰하신다. 아 진짜 안 돼. 그래 누가 올라갔는데. 누가 갔는데? 벌써 마지막이야. 근데 이건 진짜 이거는 거의 모를 텐데 사람들이 이거 하루 만에 다 찍은 줄 알거든? 이거 어떻게 하루 만에 1박 2일로 8번 정도 불렀대. 가자. 자 재밌게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혀! 시지프스의 형벌. 뭐, 재밌는 그림 나오겠구나. 개거품 무는 모습 나오겠구나. 딸을 제외하고 3명을 이겨야 되잖아요. 딱 한 분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너무 빡세다 이건. 아 너무 타이트하다. 다 뭐 필가 좋으니까 뭐 재미있을 것 같다고. 근데 나이 거의 50이잖아. 내 머리. 시지프스의 형벌은 100kg의 바위를 언덕 위로 옮기는 종목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살아남을 계속. 때까지 언덕을 오가며 몇 번 누가 먼저 하고 그런 건 없는 건가? 그냥 포기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힘 빼면 안 돼? 한 번 갈 때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못하면 탈락인 거야. 정혜민 선수 그렇게 룰을 허술하게 몸이 보기보다는 빨리 움직이고 근데 저 공이 100kg래 힘도 있고 확실히 자세 보면 우리 알아요. 장난 아니구나. 체력 싸움이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좋다. 호흡. 지금 느낌 왔어 다. 이거 쉽지 않다. 와. 파이팅 하자 우리. 파이팅 해야 돼. 파이팅! 섹시한 파이팅! 저 봐봐. 근육들 막 서 있는 거 봐. 아, 추워서 진짜. 화이팅! 나선호! 이거를 이들의 가족들이 보면 진짜 얼마나 마음 아파. 나선호 선수도 40대야. 진짜. 와, 이거 윤성민이 윤성민 유전자가 전 세계에서 그 진짜 0.01% 속한대. 진짜? 인바디 점수가 100점이 넘어, 저 사람이. 100점이 넘게 돼. 100점이 만점인데 100점이 넘어. 고고고고고 약간 그거 된 것 같다. 오징어 게임 부자. 아니 추성원님 힘 빠지셨나 봐. 올라오고 그냥 쉬는 게 늘어지기 힘쓰는 거보다. 파이팅! 파이팅! 대박이다. 역시야 와 눈이 봐 미쳤어. 야 이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운동을 안 해? 어떻게 헬스장을 안 가? 진짜 나는 근처에도 얼씬거리고 싶지 않은데 이거 보니까. 와. 아. 우리 막 머릿속으로 그거 돌려보잖아. 야, 진짜 뭐 올림픽 나온 선수들 중에 막 야 윤성빈이랑 양학성이랑 달리기 싸움하면 누가 이길까? 이걸 해준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근데 이거 진짜 기획 잘하네. 기획 진짜 잘해. 그 시즌 2 나온대. 되게 다양한 직업군들이 많고
생각보다 너무 뜬금없는 직업인데 어 이분이 왜 나오시? 하는데 너무 잘하고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너무. 하지만 우리의 힘은 여기까지다. 어, 우리는 수저다. 우리는? 우리 숟가락들 힘밖에 없다. 여기 앉아있는 힘. 어 지금 눕고 싶다.